네, 안녕하십니까. MJ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오픈소스 그첫 번째, 이제 모든 장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 EMG 펑션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EMG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머전시 펑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상 스위치를 관리하는 펑션입니다. 보통 EMG 스위치는 비접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보통 비상 스위치가 있으면 리셋 스위치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이 펑션을 움직일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프로그램은 FB1000번 EMG입니다. FB1000번으로 이름을 지은 이유가 이제 뭐 중복되지 않기 위한 것도 있는데, 지멘스 이제 매니저 시멘틱 매니저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0번 넘는 번호를 잘안 쓰기 때문에 한 1000번 정도 쓰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냥 1000번이라고, 그냥 FB1000번이라고 그냥 이름을 지을게요. FB1000번입니다. EMG 비상 펑션을 소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먼저 오비를 열어가지고 FB1000번 한번 보겠습니다. FB1000번. FB100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EMG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펑션을 하나 만들었고요. 퍼스트 비트, 이네이블 넘버, 그 다음에 리셋 키 있고, 그다음 비상 그룹 1번부터 10번까지. 뭐 개수는 마음대로 만드셔도 됩니다. 그다음 EMG가 활성화됐을 때 액티베이트 되었다는 액티브라고 하는 이 비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룹 1번이 활성화됐다, 2번 또 10번까지. 어떤 그룹의 번호가 활성화됐는지까지 세부 사항을 볼수 있게 비트가 나오도록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있는 이 퍼스트 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 PLC 기능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메모리 비트를 클럭 메모리라고 하죠. 클럭 메모리 기능을 꼭 활성화하셔서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클럭 메모리, PLC에 있는 시스템 앤 클럭 메모리 보면 시스템 메모리 비트가 있고 클럭 메모리 비트가 있어요. 요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요두 개를 꼭 사용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 이 퍼스트 사이클이라는 거, 첫 번째 가장 처음에 한 번만 들어오는 퍼스트 스캔이라는 이 비트가 있습니다. M1.0이고요. 요거를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M1.0이라고 제가 입력을 하게 되면 퍼스트 스캔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요 놈을 이용해서 이 펑션이 처음 최초에 한번 활성화가 됐을 때 동작하는 부분을 퍼스트 비트라고 넣을 거예요. 그리고 소스 프로그램 거의 대부분의 퍼스트 비트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동작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골라야 되니까. 보통은 이니셜라이즈라고 해서 오비 100번에다가 막 동작을 일일이 다 집어넣는 분들도 계신데, 이 퍼스트 스캔 버 비트를 이용하면은 그거를 세분화해서 이제 각각 알아서 어떻게 할지도 결정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걸 추천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렇게 많이 쓰고 외국 애들도 이걸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다음 이네이블 넘버 같은 경우에는 이 그룹 넘버 중 10개까지가 있는데, 그중에 몇 번까지 뭐 활성화를 할 거냐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숫자를 이렇게 5라고 입력을 해도 되고, 아니면 뭐 MB 100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값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저는 3번이라고 일단 입력을 할게요. 그냥 3. 3개까지만 활성화하겠다 하고, 리셋 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셋 버튼을 의미하는 건데, M10.0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 비트나 집어넣겠습니다. 리네임 태그에서 리셋이라고 입력을 해서 넣어놓을게요. 그럼 그룹 넘버에도 내가 M10.0번 썼으니까 1번, 그 다음에 M10.2번, M10.3번 이런 식으로 총 3개 그룹 쓸 거라고 했으니까 3개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룹 1번 알람이 실제로 울렸다 라고 하는 M11.0번, M11.21, 그 다음에 M11.2 이렇게 만들고, 실제로 알람이 울렸네, M20.0번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놓고, 일단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봅시다. 시뮬레이션.
비상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로 쓸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비상 스위치를 눌렀다 또는 뭐 세이프티 커튼을 쳤다라는 걸 인식하는 용도의 기능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알람이 뜬 거를 함부로 취소가 되지 않고 반드시 어떤 작업자에 의해서 취소가 될수 있도록 리셋 버튼 같은 걸 이용하는 거죠. 리셋 키 또는 리셋 버튼을 이용하도록 유도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FB 1000번 한번 활성화 해볼게요. 자, FB 1000번 현재 지금 동작하자마자 EMG 액티브와 활성화가 됐습니다. 왜냐면 펄스트 비트를 이용해서 일부러 최초의 첫 번째 활성화가 될 경우에 무조건 EMG가 활성화되게 해놨어요. 보통 이거를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에서 EMG 활성화가 안 되면 사고가 바로 터질 수가 있어요. 내가 다운로드 같은 걸 했을 때. 그때 뭔가 동작을 안 해놓으면 첫 번째 비상이 동작되지 않으면서 뭔가 갑자기 동작되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펄스 스캔을 통해서 EMG 액티브가 되도록 이렇게 첫 번째 비트를 꼭 넣어 놓습니다. 인하이블은 3개가 활성화돼서 지금 비트가 1, 2, 3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1, 2, 3번 알람이 들어와 있죠. 그럼 제가 이걸 4번으로 바꾸게 되면 네 번째까지 이제 활성화가 되겠죠? 1, 2, 3, 4번까지 해서 활성화해 놓으면 이 4번까지 트루가 됩니다. 여기서 다시 3번으로 돌려놓고 다시 다운로드 할게요. 번호를 인식해가지고 몇 개까지 활성화할 건지를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EMG 그룹 1에 1을 넣고, EMG 그룹이 1에 들어오니까 알람은 해제가 됐어요. 2번은 알람이 해제된 건 1번 그룹의 알람이 해제된 거죠. 그 다음 2번 그룹을 활성화하니까 2번 그룹도 해제가 되고, 3번 그룹에다가 제가 전원을 넣으니까 세 번째 알람도 없어지죠. 하지만 EMG가 활성화됐던 실제 EMG 지금 활성화 상태는 계속 활성화가 돼 있어요. EMG 액티브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상 정지는 계속 유지되고 있고, 어떤 알람이 해제됐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알수 있죠. 이 상황에서 이제 반드시 누군가가 리셋 키를 눌러줘야지만 EMG 액티브가 해제되는, 다시 무언가가 다시 EMG가 걸리게 되면 바로 액티브가 되고 2번이 걸렸네요 라고 바로 알수 있도록 하고, 다시 1을 주어서 복귀를 하더라도 알람만 해제됐고 실제로 정지되어 있는 것은 해제가 되지 않는다. 반드시 리셋을 눌러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EMG 그룹이 이런 식으로 꺼졌다가 리셋을 내가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전원을 복귀한다 하더라도 EMG는 걸려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어 있어요. 리셋 키는 반드시 눌러져 있는 건 의미가 없고 다시 눌러줘야지만 해제가 된다는 거꼭 요것만 지켜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EMG 동작에 가장 근사하게 돼 있는,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것을 이제 사용할 겁니다. 비상 스위치 EMG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이제 EMG 시스템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짜져 있어요. 자, 먼저 위에 있는 이 펄스트 윗부분에 있는 이 내용물을 보게 되면은 그냥 인풋 주르륵 있고요, 아웃풋 주르륵 있고, 내부에 요거는 그냥 제 이름으로 그냥 넣어놨는데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는 펄스 비트예요. 그냥 쓰지 않는 펄스 비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펄스트 비트가 들어오면 EMG를 액티브를 셋을 시키는 거죠. 펄스트 비트 EMG 해서 처음 시작할 때 EMG를 무조건 한번 걸어주는, 요건 다시는 들어올 일이 없겠죠.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그룹 Enable 넘버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요게 더 크거나 또는 같을 경우 1 이상이라는 소리죠. 1 이상 1이고 EMG 그룹 1번이 무언가가 들어오지 않으면 비상이 걸리고, 뭐가 들어오면 비상이 걸렸다가 이제 알람만 꺼졌다 켜졌다, 이 셋과 코일의 차이를 여기서 알수 있는데, 한번 셋이 되면 얘는 더 이상 주지 않더라도 계속 셋이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그룹에 0을 주게 되면 여기가 들어오면서 코일도 켜지고 액티베이트도 셋 되지만 이렇게 두 개가 셋 되지만 제가 이것을 다시 전원을 주어서 비상이 다시 해제되더라도 알람만 해제되지 여기 있는 EMG 액티베이트는 해제되지 않는다. 셋이 돼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일과 셋의 기능 차이도 여기서 알수 있죠. 이런 식으로 2 이상, 1 이상, 2 이상 이러면서 같은 방법이다. 계속 무한 반복문으로 이런 식으로 5, 6, 7, 8 해서 총 10개까지 만들어 놨어요. 몇 개까지 쓸 건지를 선택하고 뭐 10개까지 쓸 수도 있고 더 늘려놓으면 한 15개까지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솔직히 이게 EMG 그룹이기 때문에 뭐 오피스 위치, 그다음 뭐 세이프티 배리어, 그다음에 뭐 외부 오피스 위치, 뭐 비상 스위치 뭐몇 개를 더 단다 하더라도 5개 이상 본 적이 거의 없어요. 5개 정도면 정말 많이 단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룹이잖아요. 그룹. 그룹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다뤄도 상관없는데 10개까지 다는 거는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제가 보이는 엄청 큰 공장 단위에서도 10개 정도예요. CPU가 총 3개인데 10개 정도니까 한 개당 한 3개씩이란 소리거든요.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실제로. 한 5개 정도면 굉장히 많은 편. 요 정도. 그다음 마지막에 리셋 키를 펄스로 줍니다. 요 부분이 이제 핵심 키워드인데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에 있는 이 EMG 액티베이트는 EMG 그룹이 갑자기 회복됐다고 해서 리셋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EMG 그룹이 갑자기 회복됐을 때 이게 그냥 풀려버리면 갑자기 또 튕겨나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세이프티 커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걸리는 방식인데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순간 이제 갑자기 이게 해제가 되고 돼버리면은 갑자기 뭐가 탁 움직이면서 사람이 다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눌러줘야 되는, 반드시 누군가가 눌러줘야 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비트에서 셋을 시키고요. 좀 확대해서 다시 마지막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퍼스트 비트가 들어오면 EMG가 셋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룹은 다 똑같은 무한 반복식으로 10개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해서 10개를 만들어 놨어요. 9번이 되어 있네요. 오타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10 이상이다. 1 이상이다라는 방식으로 해서 총 10개의 EMG 그룹을 만들어 놨어요. 11 이상일 때 EMG 그룹 1의 신호가 꺼지면 EMG가 셋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은 코일로 그룹 1 알람이라고 표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알람, 이것도 알람 이런 식으로 쭉다 만들어 놓으면은 이 옆부분에 있는 이 부분이죠. 이걸 다 알람으로 쭈루룩 만들어 놓으면은 비상이 활성화됐고 무슨 이유에 의해서 활성화됐다는 알람 두 개가 뜨겠죠. 여기 또 밑에도 쭈루룩 다 만들어 놓으면은 비상은 걸렸고 왜 걸렸는지까지 확실하게 알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구성 자체는 간단하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짜져 있어야 돼요. 그냥 만족하는 시퀀스를 만족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이 가장 좋습니다. 눈에도 보기 쉽고 이제 사용하기도 편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리셋 키를 펄스를 줌으로써 EMG 스위치가 갑자기 회복되는 현상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EMG 액티베이트를 리셋시키는 부분을 가장 마지막에 펄스를 사용해서 이 암호 비트, 펄스 비트를 하나 제 이름으로 그냥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이 DB 1000번을 살짝 구경을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줄을 또 보이니까 나중에 모니터링 할 때도 굉장히 편합니다. 3번이고 리셋 키가 현재 들어와 있네. 리셋 키를 꺼버리고 실제로는 푸시 버튼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아 그룹 몇 번에 지금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바로 알수 있겠죠. 실제로 이렇게 0을 주면 아 지금 2번 그룹에 문제가 있구나 하고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소스 프로그램 중 이제 첫 번째 시간인 이제 EMG 펑션 만들기였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